네, 선물하기 좋고 또 키우기 편한 꽃 바로 난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신비디움이라는 국산 품종을 개발해서 전국 농가에 보급을 했는데 로열티 절감 효과는 물론 시장에서도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이종환 기자입니다. 자그마한 크기의 화분에 화사하게 핀 연분홍색 꽃.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국산 난 신비디움의 신품종입니다. 기존 난 크기의 절반에 불과해 관리가 수월한 데다 짧은 꽃대 하나에 10송이 넘는 꽃을 피울 수 있어 그 화사함 때문에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꽃이 오래가요. 가정에서 관리 잘하시면 3개월씩까지 꽃을 볼 수가 있고 우선 꽃이 화려하잖아요. 그 집안의 분위기에도 굉장히 좋죠. 농촌진흥청이 국산 난 신비디움을 개발해 국내 농가에 보급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02년. 뷰티 프린세스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58개 품종이 개발됐고 10여 년전 4%에 불과했던 보급률은 5배가 넘는 20.3%까지 높아졌습니다. 서양란 품종에 지불했던 로열티도 지난 2010년 25억여 원에서 2020년 7억 3,500여만 원으로 70% 넘게 줄였습니다. 농진청은 꽃시장에서 매출이 가장 큰 절화, 즉 꽃꽂이와 꽃다발용으로도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비드움의 경우 생육이 강하고 꽃수가 많아 풍성한 데다 꽃대가 길고 곧으며 절화 수명이 한달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네, 절화용 품종들은 되게 절화장이 60cm 이상으로 길고 또 반듯하게 직립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작목에 비해서 절화 수명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코로나19로 부쩍 위축된 화훼 시장에 품질 좋은 국산란이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